CSA팀 야츠고! 안녕하세요. 삼성 E&A 2024년 상반기 토목건축설계팀 신입사원 이규호 프로입니다. 공항 가는 길은 언제나 설렙니다. 이번 여정은 저에게 유독 특별한데요. 회사 동기들과 함께 일주일간 인도법인으로 현장 실습 교육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을 이렇게 브이로그로 보여드린다고 생각하니 몇 배는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현장 실습 교육은 온더잡 트레이닝을 줄여 OJT라고도 부르는데, 삼성 E&A의 OJT는 신입사원이 사무실과 현장을 연계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짜여 있습니다. 특히 설계본부 신입사원은 총 두 번에 걸쳐 OJT를 다녀오게 되는데요. 1단계로 삼성 E&A의 주요 해외 거점 중 하나인 인도법인에서 글로벌 역량을 익히고, 2단계는 실제 해외 현장에 파견돼 실무 역량을 기르는 방식이죠. 따라서 저에게는 첫 OJT이자 생애 처음 만나는 인도입니다. 약 8시간을 날아 인도의 수도 뉴델리에 위치한 인디라 간디 국제공항, 일명 델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숙소로 향하는 길엔 멀리서도 보이는 삼성 스마트폰 광고판이 왠지 더 반갑게 느껴지더라고요. 오, 좋은데? 침대도 넓고. 아우, 좋아. 도착한 숙소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짐을 풀다 보니 벌써 어두워졌더라고요. 인도에서의 떨리는 첫 출근을 위해 이날은 바로 잠들었습니다. 잘 자요. 다음날 아침, 자동차와 오토바이, 심지어 소들까지 뒤섞인 거리를 지나 인도 법인에 도착했습니다. 수많은 글로벌 인력이 근무하는 곳이다 보니 첫인상은 조금 낯설었습니다. 과연 이들과 친해질 수 있을까? 내심 걱정스럽기도 했죠. 하지만 모든 건 저의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법인 인사팀이 저희를 환영해줬는데요. And I'm happy to announce today that the strength overall manpower is more than 1,000. If I go more precise, it's 1,089. 인도 법인과 인도의 문화 등 친절한 소개를 듣다 보니 이번 교육기간 동안 업무뿐 아니라 현지 동료들에 대해서도 더 많은 걸 알고 싶어졌습니다. 사무실을 둘러보면서 부서마다 인사를 드릴 때에도 다들 반갑게 마주해줬는데요. 특히 시빌, 스트럭처, 아키텍처의 앞글자를 딴 CSA팀은 토목건축 설계를 담당하는 곳이자 제가 일주일간 함께할 팀이다 보니 저도 더 애착이 가더라고요. I'm one of the CSA team. You are taking the video. Most welcome. Here we posted on YouTube. On YouTube, okay. Great going. 반가운 첫인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직무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제 전공 분야를 한국인이 아닌 글로벌 멘토님에게 교육받는 건 또 처음이라 더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삼성 E&A 인도법인은 각종 설계 단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어 더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출근의 긴장감 탓인지 이날따라 유독 허기가 졌습니다. 인도법인에서의 첫 식사 장소는 팀원분들께서 적극 추천해준 현지의 로컬 맛집인 카리가리였습니다. 전통 음식 커리와 난을 젓가락 대신 손을 사용해 맛봤는데요. 그러나 이제 난 뜯는 것도 되게 잘해요. 물론 한국에서 파견된 주재원분들에 비하면 인도를 알기엔 아직 한참 멀었지만요. 든든하게 식사를 마친 후 오후에는 모듈화와 3D 모델링 등 삼성 E&A의 주요 혁신에 관한 교육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모듈화는 공기단축, 리소스 절감 등 수많은 장점을 지닌 혁신 공법인데요. 실제로 모듈 공법을 바탕으로 삼성 E&A는 멕시코 DBNR 프로젝트, 말레이시아 사라학 프로젝트 등 대표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앞으로도 더 많은 프로젝트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3D 모델링을 실제 설계뿐 아니라 발주처와의 업무 협의에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교육은 3D 모델이 협의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모의 리뷰 회의였는데요.
설계 실무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엔지니어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렇게 인도 법인에서의 첫날은 현지 동료들과의 만남과 알찬 프로그램으로 가득 채워졌는데요. 고단할 법한 퇴근길이지만 인도의 국민 스포츠 크리켓을 즐기는 사람들과 여러 이국적인 풍경들을 마주하니 퇴근길마저 멋진 여행길이 됐습니다. 인도의 MZ세대를 직접 만난 것도 이번 여정에서 손꼽을 만한 경험이었습니다. 인도 법인 신입사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I've seen Train to Busan. Train to Busan. Related to zombie movie. Zombie trip. I've seen that also. The Squid Game, I've also seen that. The concept was very amazing of Squid Game. 솔직히 저는 업무에 관한 대화보단 같은 또래이자 혹은 저보다 어린 인도 청년들과 얘기하고 친해지는 그 경험 자체가 너무나도 소중했습니다. 새로운 문화권에서 색다른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인도에서의 시간은 왠지 더 빠르게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의 직무인 토목건축 설계와 더불어 다양한 교육을 들으며 알차게 지내다 보니까 벌써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아침 일찍 현지 벤더사를 찾았습니다. 한국이 아닌 해외 현지의 벤더 방문은 처음인데요. 파이프와 기기들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제작 중인 건축물도 직접 보고 여기에 3D 프린팅 같은 미래 기술을 접목시킬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That is a fixed side. This is the floating. This is a moving side. 이외에도 다양한 기기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눈으로 확인하고 우리 회사와 벤더 간의 협업 사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배워본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기기 내부의 압력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밸브가 열리고 닫히는 모습은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현장 플랜트에서도 유용한 기능인데다 가까이서 그리고 자세히 볼 수 있어서 너무나도 유익하고 신선했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교육을 마치고 사무실에 도착하니 벽면에 CI를 교체하느라 모두가 분주했습니다. 기존의 삼성 엔지니어링이 삼성 E&A로 얼마 전에 사명을 변경했기 때문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사명 변경 후에 첫 신입사원이라 뭔가 ENA라는 이름에 더 정이 갔습니다. 이제 인도 법인에서의 마지막 공식 일정이자 교육을 마무리하는 프레젠테이션이 남아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배운 것을 토대로 각 설계 공종별로 열심히 PT를 준비했는데요. 신입 설계 엔지니어들의 PT 잠시 만나보실까요? Find the meaning of the Punjab. And the meaning of the Punjab was the name of an area of Indian Northern. Internal is some items that facilitate reaction between liquid and vapor. This is the example of mechanism of tray. 드디어 제가 속한 토목 건축 설계팀의 순서입니다. 저희는 글로벌 오퍼레이션의 이해 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But in India, they use they 잔뜩 떠는 모습 보이시죠? Samsung E&A is getting more globalized than, from the past and now. At Samsung E&A India was established in 2006, and for a long time we have been working together. Then those experiences could be the best asset for us. 그 진심이 통했나 봅니다. 우리 토목건축 설계팀이 무려 대상을 받았습니다. 매 순간이 특별했던 일주일이지만 저는 이때가 제일 좋더라고요. 성공적 마무리가 주는 기쁨도 잠시 아쉬움이 더 큰 성별회입니다. So thank you for coming and thank you for having with us. Wish you all the best. Thank you. 저희 신입사원들 여기 왔듯이 인도 신입사원들도 8월 말에 갈 거거든요. 생일 통해서 보면 반갑게 맞아주고요. 인도 법인 신입사원들과는 조만간 다시 볼 수 있다니 벌써부터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이제 저희는 귀국하려고 합니다. 일정을 함께한 동기들은 지금 어떤 마음일지 제가 몇 분께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번 교육 출장을 통해서 많은 인도 인력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소통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고 한국 OJT에서도
이런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엔지니어로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 14억 명이 모여 사는 거대한 나라 인도, 이곳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과 값진 배움의 시간은 저에게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경험이자 내일의 경쟁력이 될 것 같습니다. 미래를 선도해 나가는 자랑스러운 기업 삼성 E&A에서 세계 각지의 말뚝을 박는 실버 엔지니어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삼성 E&A 파이팅!